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엉뚱나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워터원드 옆에 같이 있는데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 바로 8-30. 네, 여기서 끝판이죠. 이 깨달음의 홀에 있는 이 어둠 마녀 쿠키를 야무지게 한번 죽여보는. 지금 8-29까지 왔는데 다 올 하나씩 뭐야. 그래서 뭐 하여튼 30까지 어찌어찌 왔는데, 일단 기본으로 한번 깨볼게요. 지금 제 스펙으로는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되게 높네요? 아니 난 전투력 16,000인가 그러거든요? 아니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랭크아웃을 보면 22만이래요. 22만이라고요? 22만. 올 별 5개. 그래서 따라가려면 벅차가지고 전 중간에 신발 벗었습니다. 아니 미창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니까요. 미창 떨어질 때까지 달렸는데 그 친구들은 걷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면 행글라이더 아닌가요? 네. 나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끝판은 오는 거죠. 오케이 갑시다. 네. 자 일단 제 지금 스펙으로 과연 어떨지. 뭐 자동 전투 하는데도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컨트롤 안 하세요? 아이 컨트롤보다 이게 더 좋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자동 전투가 좋아. 어 딜 개세다. 이 몬스터도 또 딜이 개세요. 우유막 쿠키 아니었잖아? 뒤에 있는 애들이었으면 이미 죽었어. 지금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어 거진 풀피야 지금 다. 저번에는 돌았을 때 이렇게까지는 풀피가 아니었는데 어 나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뭐야 왜 뒤지... 여기서 이제 죽으면 박살 나는 거야 인생. 그래 이거 몸빵 세우는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있잖아요. 얘네 둘은 좀 빨리 써야 돼. 되는 대로 빨리 써야 돼. 이게 솔직히 깨지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뒤에 컨텐츠를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안 깨질 거야. 원체 어 지금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피가 낭낭해. 아, 이러면 피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우유맛이 죽을 똥 말 똥 거렸는데요? 예. 우유맛이 이제 치즈맛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두들기 맞아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브레스 맞고? 제발. 아 선나 꼽지만큼 찬다. 저거 풀타임 돌면은 살 것 같은데 한번? 야 저거 50% 피해 감소 아니었으면 바로 히레! 제발! 히레!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쓸 수 있는 거 다 써! 아... 어? 살았는데? 아니 이거 보석 때문에. 아 보석 때문에 산 거야? 아... 보물 보물 뒤에 다 녹았는데? 바로 캬! 이번에 보석을 그러면 원래 이거 썼거든요? 쿨타임 감소를 한번 가볼까요? 타임 감소를 하면은 힐을 더 해주겠지. 근데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일단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단은 발버둥 쳐보죠. 네. 제발 이 보스전에 갔을 때 우유맛 쿠키의 피가 중요해. 지금 초반 기세는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피 유지력 좋고 이제 브레스를 조심하면 되거든요? 나온다. 어? 브레스 때 나름 잘 버텼는데? 그래 브레스 맞고 이제 피 회복 싹 야무지게 해주고. 야 진짜 깨냐 이거? 다음 브레스도 왠지 버틸 것 같거든. 지금 유지력이 상당해요 지금. 어 좋아. 역시 쿨타임 15%가 야물딱지죠? 방어력 30 올라도 피가 빨리빨리 채워져야지. 그렇네. 깨버려도 되는 건가요? 깨 그냥 돈 아끼고 좋지 뭐. 아 이제 슬슬 피가 채워지는 것보다 깎이는 게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 빨리 써 빨리. 다시 찼다. 야 이거 진짜 깨겠는데 이거? 피 20만 25만 아니, 24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녹는 거야? 보스 아니었어요? 어 근데 우유맛이 죽을 똥 말 똥이네요. 우유맛 힘내. 15만 제발. 13만 피 차고 7만 지금 소환물들이 어 시간 초과. 아! 어 나 시간 초과도 있는지 몰랐네? 아 시간 초과도 있었네요 이게. 일단은 쿨타임 보석이 최고야. 쿨타임 보석은 오케이 했는데 약간 스펙업을 좀 더 할게요. 오케이. 예. 아, 진짜 아깝다. 5만 남기고 어떡해. 자 일단 과감하게 요거 질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캐릭터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별사탕이에요. 일단 감초맛 쿠키를 먼저 40을 좀 찍고요. 이렇게 레벨업. 전투력 얼마나 올랐죠 그러면은? 한 10만 가까이 됐나 이제? 10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10만 됐네. 오. 근데 좀 애매따리해. 이거 과연 이런다고 피 5만을 더 깔 수 있냐인데. 그치. 일단 10만까지 찍었으니까 요걸 한 번 더 가보고 한 번 더 뒤에 인지를 한 번 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2 1 아까보다 약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까 30만 남은 거였어 혹시? 아니 아까 3만 남았어 진짜. 진짜? 말이 돼 이게? 짜잔. 에스플에서 쿠키 레벨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4 가. 레벨 40점은 겁나 세겠는데 혼자서? 스킬도 몇 레벨 올리는 거야 도대체? 4렙 딱 올려주고 거진 이 팀의 알파이저 오메가가 지금 에스프레소 막 쿠키가 돼버렸는데요?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솔직히 5만 깐 거는 좀 운이 섞여 있었던 거 같고. 3트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안 되면 뭐 더 현질하라는 거지 뭐. 나만 아니면 돼!
뭔가 확실히 근데 속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 이거 혹시 맨 위에 있는 이 시간에서 깎이는 건가요? 그러겠지. 빨리 깰수록 좋은 거네. 앞을 빨리 뚫을수록 좋은 거지. 1분 46초였어 방금. 나쁘지 않게 들어온 것 같은데 타이밍 좋게. 그래서 끝나고 오케이 일단은 풀피로 들어왔고 뭐 유지력도 낭낭해요 지금? 라고 말하자마자 어? 피가 거짓말해서 반피가 내려가긴 했는데 민초마 친구가 힘량이 야무져. 공속효과까지. 어? 지금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아요? 지금 피가 벌써 70만 내려가고 있고? 그래요 지금 1분도 안 된 시간 동안 절반을 깎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1분이면은 근데 여기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감초맛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요. 감초맛이 살아야 돼. 브레스 제발. 호! 이것도 이것도 브레스다! 아! 뛰어! 야! 우유맛이 죽으려 그래! 어떻게 어떻게 상한 우유맛이 돼버렸. 힐이! 피가 20만 19만! 24초 남았고요.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감초맛에 지금 하수인들이 진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어? 깰 것 같은데요? 13만 10만 8만 6만 5만 4만 3만 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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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스파키. 이거 MVP 가려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근데 이런 날고 보니 감초맛이 뒤에 더 넣고. 자 엔딩 즐기십시오. 어머. 진짜 하는 죄야? 깜짝이야. 별 3개로 이렇게 8까지 30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딜량 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서 에스프레소겠지? 10만원 혼자 넣었어. 야 근데 감초도 야무졌지. 감초도 야무졌네. 힐량 보자. 힐량 다른 애들 그래 보자. 받은 피해량 뭐 회복량. 야 뭐야 민초 맛이 해잔 줄 알았는데 석류 맛이 레전드였네? 석류 맛이 더 많이 했네. 과연 받은 피해량은? 요 혼자 30퍼 버텨주면서. 근데 야 뒤에 지원가도 또 잘 버텼다. 에스프레소 개 꿀빨로네. 그니까 딜만 넣을 줄 알지. 얘 약간 그런 거네. 기술은 좋은데 일 안 하는 친구. 어쩐지 피가 좀 낭낭하더라고 혼자서. 아닌가? 감초맛은 좀 헐떡이던데. 그니까 받은 회복량 다 동등하게 사회주의네요. 동시 힐이니까 피 적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쿠키 왕국의 정수색을 알아보셨습니다. 그게 영상의 마무리인가요? 솔직히 지금 보면 이 조합이 네네네네. 되게 평범한 조합은 아니에요. 1티어 조합인가요 지금 이게? 뭐 여기저기 세간에 떠도는 조합 1티어는 이렇게 마법형 지원형이 두 명이 겹쳐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최고 1티어씩 모아서 자리를 다섯.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킬업을 할 때 같은 재료를 선호하다 맞네 보니까 맞네. 레벨을 올리기가 빡세. 근데 제가 지금 어때요? 별이 다섯 개인 게 하나도 없잖아. 별 두 개의 캐릭터가 다 깨버린 거야. 이 조합도 생각보다 낭낭하다. 야무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뭐 딴 사람들은 이쯤 왔으면은 별이 뭐 다섯 개짜리 뭐 그런 건가요? 한 3개 정도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3개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지네. 오늘 8-30 끝판까지 깨기 한번 클리어를 해봤고요. 지금 제 조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1티어 캐릭이 아니더라도 1티어 쿠키가 아니더라도 깰 수 있다는 점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조합으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전을 해서 꼭 8-30 클리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